캐논 T50 사용법 간단하게 알아볼게요. 자, 이 카메라는 일단 하단에 AA 배터리 두 개가 전원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이 있죠. 이게 플라스틱이 두 칸이 있는데 이 아래 거를 밀어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. AA 배터리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하시고 뚜껑 닫아주시고 닫을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네,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면 뭔가 윙 하고 한 바퀴 울려요. 자, 이 카메라는 조작이 굉장히 간단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드 버튼에 보면 셀프 타이머, 프로그램 노출, 락, 그 다음에 BC라고 돼 있어요. 이거는 배터리 체크예요. 자, 보통 그러면 이렇게 되면 카메라 오프. 네, 카메라 오프고 이게 보통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프로그램 노출해서 셔터만 누르면 바로 찍혀요. 네, 그러면 이거 누르면 카운터가 윙 하고 움직이죠. 이렇게 카운터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자, 그 다음에 셀프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10초 셀프 타이머가 작동이 돼요. 자, 소리로 알 수 있어요. 소리로 띡띡띡띡. 자, 그럼 셀프 타이머를 찍으려면 그 전에 삼각대 같은 거 세워놓고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자 BC로 이렇게 하면 삐삐빅 소리 나죠? 그러면 배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 표시는 뭐냐면 뚜껑을 열었을 때 필름 면이 닿는 그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.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거리 피사체와 필름 면의 거리를 측정할 때 보통 렌즈 앞에서 거리가 아니라 이 필름 면부터의 거리가 정확한 거리겠죠. 이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필름을 넣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필름이 있죠. 네, 필름이 튀어나온 쪽이 있고 아래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필름이 빠져나올 때 안에 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이런 구조예요. 그래서 필름 통환이 암실이기 때문에 필름이 빠져나오면 빛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. 아유, 지금 화면이 자 그래서 어우.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얘를 닫아요. 닫고 한번 돌려보세요. 살짝 돌려보세요. 화살표 방향.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.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보시면 필름이 들어가죠. 네. 다 딸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필름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?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. 네. 이런 식으로 필름이 얘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필름 통 안에 자 그래서 축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필름이 빠져나오면 얘가 움직인다 이런 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필름 넣는 법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. 여기까지 이 선까지만 딱 얹어놓고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.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카운터가 스타트 위치죠. 그러면 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. 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뭐야 안 움직이네. 락이죠. 네. 프로그램 이렇게 돌아가죠. 그래서 한번 두 번 누르고 바로 찍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필름이 새 필름 이 필름 통 안에 새 필름이 장착이 되는 거죠. 한 번, 두 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해되시죠?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필름이 움직이는 거 확인했어요. 그러면 내가 집어넣은 필름에 감도를 맞춰줘야 되겠죠? ISO 아사라고 돼 있는 거 보통 이렇게 100단위 숫자 200음 20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만약에 더 숫자가 바뀔 게 있다 그러면 얘를 누르고 얘를 돌려주시면 돼요. 1600까지 설정이 되네요. 25. 네. 얘를 눌러야지 이게 언락 해제가 되는 거예요. 언락 버튼 누르고 자 그래서 200으로 맞춰주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카메라는 초창기 자동 노출 카메라예요. 그래서 자동 포커스는 안 돼요. 이게 80년대 초반에 나온 거여서 노출값 보통 이제 수동 카메라 보시면 그 뭐야 셔터 속도와 여기 보시면 이제 렌즈 조리개 여기 숫자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맞춰서 적정 노출을 구하는 게 보통 이제 기존의 그런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을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요. 우리가 할 건 뭐냐? 일단 여기는 이제 줌 렌즈가 달려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FD 캐논 FD 3570 줌 렌즈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적절한 화각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. 35mm면 살짝 넓게 찍히고 50mm가 표준, 70mm가 좀 좁아요.
이런 식으로. 그래서 3호 35 이 두 번째 링을 돌려서 화각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적절한 화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돌려서 맞추시는 거예요. 초점은 수동으로 맞추는 카메라예요. 매뉴얼 포커스예요. 매뉴얼 포커스. 그래서 이게 지금 50cm가 최소인데 이 마크로 기능이 접사 기능이 있어가지고 더 가까이 근접해서 아마 더 찍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거리, 그러니까 피사체를 또렷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제일 앞에 있는 걸 돌려서 초점을 맞춘 다음에 셔터만 눌러주면 사진이 찍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물론 이 카메라가 이 뭐죠 A로 돼 있잖아요. 그 이 조리개 값도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A로 맞춰놓은 건데 조리개 값을 내가 굳이 수동으로 맞출 필요는 전혀 없지만 네. 네, 뭔가 셔터 속도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카메라는 그냥 A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 렌즈를 이제 다른 캐논 A1이나 이런 데 이렇게 호환이 가능해요. 그 렌즈를 분리할 때는 밑에 이 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빨간 점이 이 빨간 점을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네. 그런 다음에 마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언마운트가 되죠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다시 결합할 때는 빨간 점을 맞춰주고 돌려주시면 돼요. 띡 소리가 나면서 결합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할 필름을 넣고 난 다음에 할 거는 35, 70mm 이렇게 화각을 설정하고 거리를 맞춰서 만약에 내가 풍경을 찍는다 그러면 자 보세요. 10m 다음에 무한대거든요. 그냥 무조건 10m보다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을 때는 무한대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초점을 맞추고 셔터만 누르면 찍힌다. 이해되시죠?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요. 그러면 필름을 되감아야 되잖아요. 필름을 통 안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.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여기 보시면 항상 이 수동 카메라들은 이 리바인드 버튼이 있어요. 리바인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걸 올려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감겼다 하고 그럼 이제 헛돌거든요. 그때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. 이해되시죠? 네. 그러면 얘를 다 들어 올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. 이해되시죠? 네.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필름 촬영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T50이 이 캐논의 자동 노출 시대를 연 그런 모델이죠. 프로그램 모드. 그리고 이제 EOS 650인가? 뭐 그런 모델은 이제 자동 포커스까지 지원이 되지만 렌즈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. 렌즈는 이런 FD 렌즈는 다 수동 초점 렌즈, 수동 초점 렌즈고 자동 초점 렌즈가 개발이 되고 자동 바디도 개발이 돼서 이제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찍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. 자, 이 카메라 그래서 이렇게 잘 사용해 보시고요. 내가 이 카메라를 장시간 보관할 때는 항상 AA 배터리는 알칼라인 배터리를 빼주셔야 돼요. 이게 이제 누액이 흘러서 회로 타고 들어가면 고장이 나니까. 그런 점 이제 유의를 하시고 처음에 아까 축을 이걸로 이제 필름 축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좀 감아줬잖아요. 감아주면 필름을 다 넣자마자 닫을 때 셔터를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돌아가니까 필름이 잘 장전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넣고 뚜껑 닫고 얘가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한 세 장 정도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. 어쨌든 카운터를 잘 보시고 뚜껑을 잡고 닫고 몇 번 눌러서 바로 찍으시면 돼요. 그러면 아마 정해진 36장보다 몇 장 더 나올 거예요. 자, 이런 방식으로 잘 사용을 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.